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 며칠째 정치권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오히려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바이든이라고 다 보도하고 외신도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왜 MBC만 문제 삼는 걸까요? 어제 대통령실 영상 기자단도 해당 영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다고 밝혔죠.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일까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지금 국력을 쏟아야 할 다른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웨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다는데요. 잠시 후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의 기화서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12화를 들으시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이 지나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산에는 송이버섯이나 또 각종 임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초하시면서 주변 나무도 정리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임산물 채취나 벌목이 자칫하면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임산물 채취는 뭐 당연히 처벌될 것 같은데, 뭐 보도도 많이 됐고요. 이렇게 네네. 나무 같은 경우 작은 나무 베는 것도 이게 처벌 다 받나 보네요. 네, 일단은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예. 뭐 방송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되면서 깊은 산속에 살면서 임산물 채취해서 잡수시고 하는데 그런 삶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막 억수로 그렇게 살고 싶고 하면 요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고달프니까 그런데요.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산에 살기는. 예, 안 변호사는. 이래, 진짜 이래 좀 면이나 읍 이래 내려가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가끔 많이 듭니다. 뭐 남자들 다 그런 마음 들 텐데요. 그렇죠. 그, 예, 요즘 또 한창 송이철이라 많은 분들이 송이 채취 건강용에 등산 다니신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산삼월 채로 다니신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합법적으로 하시리라 믿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무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일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 제1항에 의해서 그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하고요. 이걸 잠깐 비교해보면 형법상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일반 절도
제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인데 비해서 살림적 또는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5배나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예. 가벼운 형벌이 아니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송이, 도토리, 산삼, 더덕 등인데요. 뭐 그냥 두면 썩어 없어지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게 뭐 어떠냐라고 뭐 사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일단 산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은 나무에 붙어 있든지 땅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임산물을 채취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 될 수 있고요. 아, 이거 도토리도 그렇습니까? 예, 도토리도, 도토리도. 그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뭐 그게. 송이나 뭐 산삼, 더덕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처벌 받을 것 같은데 도토리까지. 예, 산에서 난 산물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고요. 예. 예, 특히 이제 가을철엔 국립공원 등에서 관계 당국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단풍놀이 가셨다 가끔 이래 운동 삼아 많이 가져오시다가 걸려서 좀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 이 임산물들이 이제 산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겨울에 먹을 식량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개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채취를 자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이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산에가 탁 일일이 허락을 맡고 하느냐. 주인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예. 뭐 등기부 봐도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뭐 입법론이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산지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좀 산주인하고 임산물 채취자 하는 사람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담당해주면은 이런 형사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뭐 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봅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쭉 말씀을 네. 들어봤는데 뭐 송이나 산삼 캐러 뭐 일부러 간다. 가서 뭐 가방 가득히 이렇게 해온다. 이거 당연히 뭐 처벌받는 거고 안 되는 건데. 근데 네. 왜 우리 등산 가다가 뭐 우연히 네. 이렇게 옆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예, 예. 이런 거 한 송이 정도. 뭐 이 정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으로. 예를 들어서 네. 구멍가게 가서 조그만 사탕 하나 훔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리하지만 범죄는 성립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어떻게 산주인을 또 찾아서 뭐 등산적에 가는데 산주인 찾아 알아보고 연락처 알아보고 내가 이거 송이랑 산삼 발견했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네요. 예,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일단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것은 엄연한 범죄니까 아, 예. 그런 점 아실 필요가 있다. 예, 생각보다 이게 강하네요, 처벌이. 아까 그 예, 그렇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자 그리고 왜 산을 좀 개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은 뭐 예, 예. 약간 뭐 조그맣게 뭐 밭으로 좀 일군다거나 아니면 길을 좀 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나무를 베는 경우 있잖아요. 뭐 앞이 예, 예. 뭐 앞이 좀 탁 트이게 하고 싶어서 예. 이런 경우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이게 아까는 이제 남이 소유한 산에 대해 산물을 채취한 범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이거는 내가 소유했든 아니든 간에 이제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다시 내 산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유한 산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벌채하거나 또 평탄하게 길이나 땅을 좀 조성하는 것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길 내는 예. 거 안 돼요? 내 산에 그냥 이렇게? 다니기 편하게. 이게, 예. 예, 이게 그 좀 이게 여러 죄에도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건 예. 굉장히 좀 알아두시면 할 겁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소유산에 진입로를 좀 만들려 다니기 힘드니까요. 예, 예. 좀 이래 나무를 좀 이제 벌채하고 굴삭이 동원해서 길도 좀 만들고 개간을 이제 했습니다. 예. 뭐, 그러려니 좀 그냥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 당국에서 또 정기적으로 산림의 현상을 체크합니다. 다니면서. 근데 거기 걸린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무려 세 가지 형사범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 이게 예, 실제 일단, 있었던 경우입니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예. 있었는데요. 예. 그, 일단 누구든지 이제 산지 전용, 그러니까 산지를 길을 내거나 다른 식으로 전용하는 거죠. 예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아, 산지 전용 허가. 아, 산지를 예, 뭐 다른 걸로 전용하겠다. 이 예, 허가를 예.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허가 받지 않고 전용해버리면 적발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53조에 의해서
보전산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주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 그런 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산지관리법 위반을 일단 입건이 되었고요. 아, 그 산지가 이제 보전산지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대로 보전하는 산지군요. 어떤 개발 행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산지가 그렇죠. 되겠네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 예. 아. 그래서 좀 더 가중처벌된 측면이 있고. 예. 어떻든 간에 보존산지든 아니든 간에 예. 전용받지 않고 전용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면은 예. 이거 처벌이 상당합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이 부분이 한번 걸렸고요. 또 같은 행위에 뭐 걸렸냐면 예.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된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산지 전용 허가 별도로 또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요?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행위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이게 마무시무저가 산으로 있었는데 길 내면 이게 형질 변경이 되겠죠. 도로가 되겠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예. 이제 이거 어기면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같은 행위 산지관리법 위반도 되고 예. 지금은 또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 산이지만 여기 뭐 그렇죠. 어떤 뭐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뭐 예. 운막 같은 걸 짓는다든지 이거 다 개발 행위가 되니까 반드시 뭐 예외적으로 좀 소규모 이런 건 허용되는 게 있는데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이게 또 걸렸습니다. 뭐냐면 또 뭐예요?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를 하려면은 벌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이 벌채라는 게 예.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느 높이 어느 정도 나무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주 작은 나무는 또 허가 안 받아도 될 것도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조그만 나무 빗다고 누가 한 개 빗다고 이런 누가 재판이 한 경우 사실상 없는 예.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원칙적으로 이제 벌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묘지 옆에 이제 나무가 이래 있는데 그 나무 때문에 잔디가 좀 안 자란다거나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예 그래가 한 열 그루 뱉다가 입건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 예. 그런 거 할 때는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어기면 이제 또 이게 산림 자원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에서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져야 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 산에 나무 좀 베어내고 길 좀 내려고 했는데 위와 같이 3개 범죄를 입건돼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한 약 400제곱미터 개간에서 한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온 사례가 있긴 합니다. 400제곱미터면 한 평수로 한 100평은 좀 넘는 건데 그렇죠. 뭐 120, 3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 개간해서 네.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온 경우가 있었다. 예.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법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개간했다가 예. 입건되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처벌을 적게 받냐면은 그걸 빨리 원상복구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예. 원상복구를 했다는 입증 서류를 예. 재판부에 내면은 조금 이제 강경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팁이고요. 예. 또 이게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 되기도 하는데 뭐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한 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네. 또는 산림훼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법령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제9조에서 예. 이게 가중처벌돼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징역형이군요. 그 벌금형도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고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예, 20년 이하. 아 원산지 가격이 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뭐 예, 1억 원 예. 이상일 경우는 더 처벌받겠고요. 그렇죠. 산림 훼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 범죄 예. 가중처벌법,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예.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제주에서는 올해 임야 약 6만 제곱미터를 훼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법원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6만 제곱미터면 이거 거의 2만 평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사전에 허가도 안 받고 훼손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 제주와 같은 참 이 그렇게 넓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대본 눈에 띄는데 그렇죠. 참 과한도 크게 이래 해버렸습니다. 그래가 구속이 돼버렸는데요. 예예.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전에는 막 산에 막 이렇게 비고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렇죠. 조금 이제 이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예. 또 이게 또 우리 경북 북부가 양방 고향이라 또 묘지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렇죠. 그 묘지는 대부분 산지에 조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또 전통 문화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밀고 이제 묘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산업과 묘지를 조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허가 안 받은 처벌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 예. 예, 그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자연인의 삶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깊은 산 속에서 나무 비내고 집을 비어서 이제 자연인으로 삶을 즐기고 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산지 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살고 싶으실 경우에는 그 관련 허가를 관할 관청에 충분히 문의해가지고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고요. 뭐 이런 거 관할 관청 뭐 시군청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곳.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도 조금 이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변호사나 또는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고 하시는 게 그렇죠. 안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했는데 이거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셔도 법정에서는 그게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해도 다 처벌은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할 땐 질의를 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 산지 전용 그때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데요. 예. 그 이래 되니 개관할 때 돈 쓰고 또 원상복구 하느라 또 돈 쓰고 그렇죠. 이중으로 불필요한 돈을 이제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건 예.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런 개관이 여러 할 때는 뭐 예외 사유가 해당할 수 있으니까 돈 안 해당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이나 뭐 안영진 변호사한테 문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사무실은 항상 불이 켜 있던데 그때까지 일하시는 건가요? 밤늦게까지 항상 켜 있던데. 예, 제가 좀 이게 방송을 제가 제자라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이른 나이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 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더 일하시고. 네, 하여튼, 시민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오늘 이 내용, 뭐, 임산물 채취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 벌목, 또 산지 전용과 관련된 내용, 뭐, 처벌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좀 무거우니까, 여러분 모두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내산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뭐, 개간한다든지, 나무를 베는 행위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은하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네,
6시 24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하죠.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뺀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로 고향에 많은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자체로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도 같은데요. 지역 공공정책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전 안동과학대학교 기화서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화서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예. 그 전에 저희 안동 MBC TV 프로그램이었죠. 기화서가 만난 사람이 또 진행도 보셨던. 아, 네, 그랬었죠. 그게 벌써 네. 10년쯤 됐나요? 꽤 오래됐죠. 예. 또 경북 아, 또 오래돼서 예, 진행을 좀 했었죠.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허황구 아나운서 바톤을 제가 받았었죠. 예. 저보다 너무 진행을 더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면구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당장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자체마다 지금 뭐 고민도 많고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비단 고향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애착이 가거나 관심이 가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러한 지자체에 그야말로 이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인데 예. 1년에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100% 전액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1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0% 그러니까 3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답례품은 보통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관광 레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용권 이런 것들을 상품권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세액 공제를 받고 예? 답례품 3만 원을 받으니까 13만 원의 혜택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용하는 개인으로서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고 10만 원 네. 이상 되는 금액,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네. 금액에 예. 대해서는 뭐 기부금 공제인가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예.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정을 하면 예. 100만 원 중에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은 전액 공제를 받고 예. 그러면은 10만 원의 초과분 90만 원이죠. 예. 90만 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합산하면 24만 8,500원이 되거든요. 예, 예. 여기에 플러스해서 100만 원에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예, 상품권을 또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5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아끼는 뭐 고향이 될 수도 있고 고향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지자체 내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또 돌려받는 것도 꽤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제가 의성군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애착이 간다고 하면 예. 의성군에 해도 되는 거죠. 고향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안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안동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전국이다. 맞습니다. 예. 자기 거주지 이외 어느 곳이나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목적도 좀 궁금한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성공한다면, 이거는 지자체에게는 이게 다 이제 재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지자체로서는. 그렇죠. 원래 이 제도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예.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바로 최근에 9월 15일 날 이 법률의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목적이 그야말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이잖아요. 모든 지방이. 예.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시골 지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재정적으로나마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끔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면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재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그 기부하는 개인도 좋고 지자체도 또 좋고 서로 그렇죠. 매년 상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향 사람 기부제도 성공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안동 MBC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또한 홍보입니다. 이게 예. 우리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지자체가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만 나름 저도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각 지자체 특강도 이제 좀 다니고 하거든요. 예.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이고 좀 적절한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 그렇죠. 예. 두 번째 성공 요건으로는 담례품 30%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그것을 담례품으로 이제 돌려받거든요. 예. 그렇게 담례품을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좀 구성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또 예.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 이 담례품 뭐 안 받으니만도 못한 그런 뭐 그런 담례품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네. 담례품도 이걸 좀 구성을 좀 잘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네. 분들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 철저히 해야 되겠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렇죠. 또 담례품 네. 구성도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요건을 들어주셨네요. 자, 이 담례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자에게도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그 지역의 특산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농가와 업체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재배하는 업체, 또 그걸 이제 가공하는 업체들, 뭐 여러 형태의 업체들이 있겠죠. 예, 예. 그런 업체들에게도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시골 지역의 경우는 저런 이제 녹특산품이 이제 많긴 한데, 간혹은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또 이제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벌초 이용권. 뭐 이런 예, 것도 예, 들어봤습니다. 활용을 예. 하고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농가, 가공업체, 그리고 또 이제 그 고용 창출로도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농가 업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 바로 고향사람 기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의 기화서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우려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뭐 이미 지역마다 장학회 같은 모금처가 있다. 다시 또 기부를 유도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나 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시군에 그 장학회는 다 이미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어떤 지자체는 이미 뭐 수백억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장학회가 있는데 예. 또 그 장학회는 또 장학회들은 늘 또 이렇게 기부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랑 기부금을 또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또 알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예. 제도의 목적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장학회는 그야말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 용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 예술, 보건의 증진,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예. 이러한 그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2002년도에 뭐 바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점차 홍보되어 나가면 고향사람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나름 저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하긴 지금 있는 장학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소수가 그 기부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고향사람 기부제도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담례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연말 정산의 세액 공제를 10만 원까지는 예를 들면 100%를 전액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익요소가 오는 거죠. 예. 예, 장학회는 그냥 기부하고 끝나지만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는 그만큼 본인에게 돌아오는 환급되어지는 메리트가 또 많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엄연히 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고향사람 기부제 저 비슷한 이 정책을 일본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네, 고향 납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벤치마킹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본 경우 어떻습니까? 뭐 이 제도가 지자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어우, 엄청납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이 제도를 고향 납세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일본에도 처음에 4, 5년은 굉장히 좀 미미했습니다. 예. 기부금 들어오는 액수가. 그런데 예. 4, 5년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이 들어오는 기부금 액수가 우리 돈으로 50억이 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요? 5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 우리로 보면 한 10만 명 전후의 기초 지자체가 예. 이러한 기부금으로 50억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교토와 오사카 근처에 그 안에 있는 기초 지자체 중에 이즈미 산호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네.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홍보를 했습니다. 예. 30%까지가 아니고 기부금 저 답례품이 예. 50%까지 답례품을 주는 걸로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작년 한 해는 일본 돈으로 50조 엔, 우리 돈으로 50억 정도 되죠. 예. 이 정도 금액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가뭄의 담비 이상이죠.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기야, 네. 아, 나는 지금 뭐 살기도 팍팍해. 무슨 기부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게 뭐냐면, 10만원까지는 내가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누구나 다 좀 이거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 일본은 기업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형 고향 납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 고향 사람 기부제는 기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일본은 기업형 고향 납세 제도가 있는데, 기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일반인이 하는, 개인이 하는 그 지금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 이 제도 외에 기업 중심의 기업형 고향 납세, 우리말로 하면 기업형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가 되겠죠. 예. 일본의 경우는 기업이, 이 기부를 하게 되면 9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 거의 100% 가까운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거죠.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것이 유도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은 기업형 그 고향사람 기부금제로는 일본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2016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통계는 이미 우리 돈으로 3,400억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좀 이렇게 기업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준다면 예. 지방도 좋고 기업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다 뭐 저기 세액 공제해주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에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다 지방 정부를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세액 공제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그렇죠. 이제 세액 공제는 예.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의 이 관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샐러리맨의 그 세액 공제를 일단은 세액 공제 자체는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예.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자체의 지원인데 어쨌든 예. 그 소득 공제 자체는 중앙정부의 관할이고 중앙정부에서 그 집행을 하고 또 중앙정부 역시도 이 모든 이 제도의 시행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참 예, 중요한 그렇죠.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고향사람 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는 지자체 공무원, 시장, 군수, 그 지역의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모금을 독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그러면 공무원들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법률이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되겠고 예.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에는 모금액 상한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돈을 거둬서 어디 집행해야 되는지 집행 범위 한도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맞게 그 지자체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법이 먼저 바뀌어줘야 되고 예. 이제 그렇게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도를 속에서 성공하려면 각 지자체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으니 예. 그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 인적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안동시의 경우는 안동시라면 안동시 민간 홍보 대사관 이런 네트워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3자가 홍보를 좀 많이 해주도록
전략적인 이러한 네트워크 활용이 저는 성공적인 경제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뭐 내년에 이제 바로 처음 시작하니까 점점 개선해 나가면 또 잘 시행이 되겠죠. 이 정책이. 일본 경우에는 예. 처음에 4, 5년은 굉장히 미미했는데요. 예. 그다음 5년차 이후부터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예. 기하급수로 늘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홍보가 적절히 잘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3, 4년 후부터는 상당한 그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동의 미씨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